추수와 감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경에서는 농부의 삶으로 비유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은 그 자체가 농사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의 삶을 농사로 비유하여 사용하는 말들을 참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을 키울 때그 자식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식 농사 잘 지었다. 이런 식으로 자식을 키우는 데까지 농사로 비유하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사업을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한해 동안에 그 결산할 때, 금년의 농사는 아주 좋았어. 아주 재밌었어. 아유, 올 농사는 재미가 없었어.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땀 흘려 얻은 결과를 바로 열매로 묘사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나의 농부의 삶으로, 농부로 비유한다면 오늘 말씀은 추수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농사에는 모든 부분에 시기가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곡식을 거둘 때가 있는가 하면 열매를 거두고 추수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열매를 거두는 시기를 바로 영적으로 표현하며 감사절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로 열매로 표현했을 때 감사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올한 해에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만큼의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추수 때는 바로 감사의 때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추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사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에도 모든 때가 다 감사의 때이지만, 특별히 추수 때 감사절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추수는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추수는 그동안의 수고한 결실을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감사입니다. 즉, 영적으로 보면 열매가 바로 감사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은 열매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열매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추수를 통해서 감사를 가르치시는 교훈과 원리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추수에는 시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추수할 때라고 했습니다. 추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기입니다. 다른 것도 시간이 중요하지만 추수는 시간이 놓치면 모든 수고를 다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거두는 시기를 바로 감사의 절기로 주신 것은 열매와 감사는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열매와 같다. 때문에 감사가 없는 삶은 열매가 없는 나무와 같다.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일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뜸에 감사하고, 내가 먹을 수 있음에, 바라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두 발로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모든 것이 우리는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여러 가지의 때가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습니다. 또 씨를 뿌린 다음에는요, 곡식이 성장하는 때가 있고, 마지막에는 뭡니까? 열매를 거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일은 모든 일이 다 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추수 때는 그 중에서도 더욱더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왜 추수 때를 놓치면 지금까지의 모든 수고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추수 때가 가장 소중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부는 추수 때를 놓치지 않고
추수하는 것입니다. 추수 때가 되면 농부들이 아주 바쁘게 일손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감사에도 때가 있습니다. 감사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 삶은 열매가 없는 가을 나무처럼 되어버립니다. 때문에 성도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며 행해야 합니다. 다음에 감사하지. 다음에 할 거야. 아니요. 다음이라는 것은 보장되어 있지도 않고 그 때를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마다 감사하기를 위한 마음가짐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매 순간순간 범사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내가 감사하고 싶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 상관없이 순간순간 주님 앞에 감사라는 것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추수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마다 감사하기 위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감사하는 기회를 놓치고 나면 감사 자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에게 감사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흘러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은 열 사람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 사회에서 완전하게 격리된 사람이에요. 나병 환자는요, 격리시켰습니다. 종교적으로도 격리된 사람들이었고, 사회적으로도 격리된 사람들이었고, 가족 관계에서도 격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모든 곳에서 격리되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들을 그 묶고 있었던 천연과 같은 사슬이 벗겨진 것입니다. 그러나 열 사람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열 사람 가운데 감사의 시기를 놓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한 사람만이 되돌아와서 우리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감사를 보면 열매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감사가 바로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로 감사하면 그 자녀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으로 감사하게 되면 그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바로 감사의 열매가 되게 하십니다. 고난까지도 감사하며 그 고난이 열매가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열매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열 사람의 나병 환자에게 열매는 병 나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구원이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한 사람에게 주님은 구원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아홉은 어디 갔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고 한 사람만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했을 때 그 감사로 인하여 주님이 구원을 약속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은 이 한 사람처럼 늘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감사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추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추수를 할 때는요, 모두가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았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추수에는 바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 말씀 보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추수에는 기쁨이 있다는 말씀은 감사에도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비한 것은요, 동일한 일이라도 불평하면 어떻습니까? 불평할 때는 우리의 마음에서 기쁨이 사라집니다. 불평할 때는 근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면 벌써 얼굴에서도 어떻습니까? 얼굴에서도 반짝반짝 빛이 나죠. 감사하면 그 일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그 일이 감사할 일이 되고 우리가 불평하면 그 일이 불평할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방에서 우겨싸임을 당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잖아요. 왜요? 사방이 막혀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위의 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방이 가로싸여 가로막혀 있음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감사가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 여러분들의 심령에 기쁨이 넘쳐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원망하다가 죽었습니다. 이들이 광야를 원망할 때 광야가 원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원망할 일이 따로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원망하면 그 일이 원망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일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에 감사하면 그 일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남을 원망하고 이러한 생각하는 일,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은 항상 감사가 넘쳐나야 합니다. 제가요, 길을 가다가 발에 뭐가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무릎이 깨어져서요, 피가 주주주 흘려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불평을 했답니다. 그때 남편이 옆에서, 김 목사, 그렇게 불평하면 되나? 더 다치지 않는 것에 감사해야지. 무릎 뼈가 나가지 않는 것에 감사해야지. 왜 넘어져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불평하나? 저는 그때 썸짓했어. 깨달았다는 것이죠. 아, 그렇지. 내가 더 크게 넘어지지 않는 것 감사하고, 더 많이 다치지 않는 것 감사하고, 그래,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불평할 일이 있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이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불평의 조건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완전 극과 극이 되었더란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순간에 회개했습니다. 아버지, 조금 전에 제가 불평하였던 거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소서. 이 불평의 모든 근원이 내게서 소멸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감사합니다. 바로 이런 쓴소리, 단소리 해줄 수 있는 남편이 옆에 있어서 이런 말을 하고 또 깨닫게 하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로 바꿔나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내 자신에게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감사를 하고 나면 불평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나면 불평할 일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하세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절을 지킬 때 감사하는 사람은 삶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면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답이 아니에요. 감사하고 나면 그 속에 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추수에는 함께라는 협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독불장군처럼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게요. 사람 인자를 보십시오. 한 사람이 있을 때또한 사람이 받쳐줍니다. 그쵸? 협력 관계예요. 서로가 서로를 보조해주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수에는 함께라는 협력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들을 거두어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을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미 노력을 다 해놨는데 우리는 살짝 그곳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한 해의 모든 수고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매는 심는 사람의 수고도 담겨 있고 아주 가꾸는 사람의 수고도 담겨 있고 또 열매를 거두는 사람의 그 수고도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감사도 동일한 원리라는 것이죠. 감사는 모두의 수고와 은혜를 함께 생각하는 마음에 담는 삶의 열매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열매를 거두면서도 자신의 수고만 보지 않고 모두의 수고를 함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감사의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으면 감사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는 해산의 수고 가운데서 남편이 있으므로 자녀를 얻는다고 생각하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의사가 있으니 해산한 일에 도움을 받으니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자기 혼자만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망하게 됩니다. 이 원망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뭐 아기 낳을 때 TV를 보시면 어때요? 막 남편의 머리를 휘어잡고 욕하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우리는 TV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 생활에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함께라는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때 어떤 단체에서든 어디에서든 간에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함께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였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감사절은 추수를 하면서도 자기 혼자였다고 수고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이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감사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감사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을 보니까 부자 농부와 같은 사람이에요. 부자 농부? 아, 부자 농부는 어떤 사람일까? 농사를 잘
잘 짓고 자기를 위해서 창고를 아주 크게 아주 그해 풍년이 들어가지고요. 농사가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있는 그 창고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크게 창고를 만들고 자신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부자 농부 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목자인 나발이 나옵니다. 그는 양털 깎는 날 다윗이 보낸 소년들을 만납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었을까요? 바로 추수날입니다. 그런데 그는 함께라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것이 죽음의 날이 된 것입니다. 오늘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성도들과 또한 이웃들과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며 감사하는 추수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